간만에 해창 뱅에돔 지금 랜딩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랜딩하시죠. 오, 사이즈. 와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30 정도 되는 거, 한 30 조금 넘거나 30 정도 되는. 한번 보여주시죠. 아무래도 해창 30 정도 되겠네요. 해창에 그래도 긴 골이, 이걸 나와주네요. 아, 대박이요. 네,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최선 다해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와 여 사이에 강한 조류가 흐르고 너울이 세지면서 이렇게 반탄류가 강해질 때는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물은 좌에서 우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양쪽에, 그러니까 넛대기에서 울렁이는 이 너울과 반탄류,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이 안테나에 있는 포인트에서 이 반탄류가 서로 합수되면서 이 가운데 골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탄류가 커지면 골이 저쪽으로 퍼지고, 저 넛대기에 있는 반탄류가 커지면 조류가 이쪽으로 바뀌는 좀 독특한 지금 조류의 형태를 보이겠는데요. 이럴 때는 이 반탄류가 워낙에 너울이 세서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제로 계열에 또는 뭐 공산번 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로 찌 중에서도 어느 정도 부력이 있는 뭐 제로라든가 또는 01번 정도 찌가 사용하면 좋고요. 제가 사용하는 찌는 사실은 제로 찌긴 하지만 여부력이 G4 정도 있는 이런 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탄류가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침강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이 침강류가 있을 때는 내 채비가 적절하게 가라앉는 거는 뿌려주는 밑밥과 동조가 잘 되지만 너무 채비가 저부력이어서 빠르게 가라앉는 거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저 뻗어나간 여에 항상 말려 들어가는 이런 조류가 발생하는데요. 이쪽에 말려 들어가는 조류는 사실 좋은 조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정하게 여를 타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 조류지만 여에 강력하게 말려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집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그 장마철 제주도 낚시 오시면 이 강한 너울 때문에 전체 우리가 서 있는 그 갯바위 전체가 이렇게 너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야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린 포인트는 이 위에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물이 웅덩이가 이렇게 형성되는, 사실은 너울이 강하게 치받치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포인트에 내려서 너울이 점점 강해서 나중에 해창 때 계류가 힘들 정도의 너울이 세진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중간에라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선장님 호출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하선을 하시고 승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피딩 타임 지금 집중해서 하고 계신데요. 방금 전에 주영선님이 한 마리 랜딩,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30 조금 오버되는 사이즈, 그냥 드롭봉으로, 너울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울이 너무 세서 드롭봉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항상 끝까지 최선을 대해야 되는 것이 이 해창 낚시가 항상 한방이 있는 뱅에돔 낚시이기 때문에 이 해창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중글물에 접어들면서 전체가 이렇게 너울에 휩싸이는 경우에는 앞에 너울이 쭉 빠져나가면 바로 얼마 안 가서 큰 너울이 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발밑을 항상 유의해서 보면서 발밑에 있는 포말이 물밑으로 쭉 꺼지는지 항상 주의하셔서 이렇게 안전한 낚시, 무엇보다 힐링할 수 있는 안전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고 화이팅 마지막 한번 해보고 해참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제 채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2019 파블 테크늄이고요. 배는 BBX 스페셜 SZ3 1.25대입니다. 그리고 찌는 여부력이 한 G4 정도 되는 그 제로지, 이런 포만에서 할 수 있는 그 제로지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일단 목줄을 지금 예민하게 쓰고 있는데 목줄의 길이는 한 4m 정도 쓰고 있었어요. 그 전에 목줄을 1.5로 하면 입질을 받았다가 1.75만 낮추면 입질이 뚝 끊어지는 그 예민한 입질을 보이고 있고요. 중간에 이런 포말이 있기 때문에 비봉돌 정도 하나 물려서 아무래도 채비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오늘 참 까다로웠는데 긴 꼬리 뱅에도만 4자 넘는 걸 두 번 터뜨렸는데 참 희한하게도 아와세차다 매지나 그러니까 입술에 걸리는 바늘 있지 않습니까? 민바늘. 이 바늘을 사용을 하면 이 바늘이 좀 무겁고 어둔하기 때문에 입질을 안 하고요. 지금처럼 가벼운 테크노굴에 한 5 정도나 4, 5 정도 해야 입질을 보이는데 그러면 또 긴고리 뱅에돔의 그 날카로운 경질화된 이빨로 뚝뚝 끊는 이런 난해한 낚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너울이 세서 입질이 시원하고 목줄과 원줄 또는 그 바늘과 이런 채비의 그 예민성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 외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고기들이. 그리고 동조가 되지 않으면 입질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예민성을 보이고 있어서 마지막 30분 남은 동안 좋은 결과를 얻을지는 저희들도 사실 긴장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이 너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우, 이렇게 완 그치 앞자리까지 그냥 이런 너울 끝까지 조심하면서 저희들 지금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이 쭉 빠져들어갈 때는 반드시 쳐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높다. 경제섬 앞에 있는 안테나 포인트 내렸습니다. 조가는 많았는데요. 사이즈가 4자 넘는 게 한 마리 정도만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한 두세 마리 정도 나오면 좋은데 앞에 있는 넙대기도 그렇고 큰 사이즈가 안 나오고 많은 수의 개체수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30 초반 되는 사이즈는요.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비건입니다. 자, 오늘의 비건입니다. 자, 비건입니다. 자, 47 정도 되겠습니다. 비건입니다. 어이구. 자, 오늘 비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테나, 형제섬에 있는 안테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지금 너울이 너무 심해서 지금 피항하듯이 조기 철수를 결정하게 됐고요. 큰 조가는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잔잔한 손만어. 아유, 이 너울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 위험해서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울이 위험할 적에는 판단 빨리 하셔가지고 선장님을 호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오늘 탈출입니다. 탈출. 수고하셨습니다. 놔주는 것도 주세요. 새끼인들은 뭐 풀어주고. 저기 있는 애들은 다 너울에 갔어요? 예, 너울에 다 갔어요. 저기도 한 열댓 마리 돼요. 낚싯대 채워주세요. 그래야 채워주세요. 봅시다. 무대 보셔 그냥 더 올라오고 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으쌰 으쌰 으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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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자 피자. 와 대박이네. 아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최전의 피자 스토리 또 뵙겠습니다. 아 Shut up. Oh, well.